네. 법사위 소속의 박용진 의원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우리 법사위 소속 의원님들이 감사원을 방문했었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된 감사원 사태와 관련해서 회의록의 녹음 테이프를 제출해 줄 것, 그리고 조은석 주심 감사위원과의 면담을 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했던 한 사람으로 감사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내용을 공유해달라는 말씀 듣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감사원은 지금 전쟁터입니다. 쑥대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푸틴 한 사람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처럼 감사원은 유병호 사무총장 단한 사람의 전횡 때문에 그야말로 전쟁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작년 7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 담겼다는 한마디 제보로 시작이 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는 그야말로 맹탕 감사로 끝났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기간을 연장하고 또 연장해 가면서 35일간 조사 연인원 38명을 투입해서 조사하고 또 조사한 고강도 감사는 모든 비리 의혹에 대해서 불문 결정, 즉 무혐의 결론으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정치적 감사 결론이 나오지 않게 되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감사원의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에서 고성 지르고 감사 의원들의 발언을 가로막고 윽박지르면서 감사위원회 진행과 결정을 방해하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심위원조차 패싱하고 자체적으로 작성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는 등 위법한 절차까지 저질렀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을 털어서 먼지 하나 나오지 않으니까 또 다른 논란을 만들기 위해서 위법 부당한 행위까지 저지른 겁니다. 이를 보다 못해서 조은석 주심 감사위원이 사실상 내부 고발을 한것 아닙니까? 감사원은 여야가 합의해 자료 요구를 했음에도 온갖 핑계를 대가면서 녹취록을 숨긴 채 겨우 순화된 회의록만 공개한 겁니다. 정제되고 익명 처리된 회의록이었지만 유병호 사무총장이 안하무인적 태도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장을 뛰어넘으려고 했고요. 무소불위 전횡을 일삼는 유병호 사무총장의 실체가 그 회의록 곳곳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감사원 회의록이 공개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모두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감사원이 이렇게 국민적 지탄과 논란의 대상이 된 것도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의 자부심은 포기하고 권력의 사냥개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한 유병호 사무총장 한 사람 때문에 헌법기관 감사원이 그야말로 너덜너덜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에 어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원의 표적감사, 정치감사, 불법감사를 규탄하고 유병호 사무총장의 파면, 최재해 감사원장의 대국민 사과와 사퇴,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습니다. 이 요구들은 헌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사태를 직시하기 바랍니다. 여기저기 요직에 검사 출신들 앉히는 재미로 대통령직 수행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는 사이 감사원이 무너지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민주당과 법사위원들은 윤석열 정권의 사냥개로 전락한 헌법기관의 타락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헌법기관으로서의 감사원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그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마침 법사위가 열립니다. 민주당의 각오를 보여드리는 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